서울시 교육청을 감사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을 두고 여야 시의원 간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학생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하루에 교육청 두 개 소관부서 감사 일정을 하나로 줄이는 방안을 교육위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기존 일정대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교육청 감사에 대한 여야 시의원들의 일정 조정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